우리가 하나 되는 이 순간 청춘들의 뜨거운 열정을 코트 위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여대부 경기입니다. 단국대 대 우석대 경기가 펼쳐지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재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최원영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단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선희 선수, 신소원, 이소현, 김단영, 최지우, 천주영 선수가 먼저 코트를 밟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석대학교입니다. 함지현, 최수진, 심하정, 권민숙, 박채빈, 김선영 선수가 먼저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선영 선수의 서브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옵니다. 자, 허비 맞지 않았고요. 밀어넣기 실패. 이번엔 라이트에서. 아하! 자, 연속적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2번 득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석대 서브. 자, 리시브 불안정했어요. 자, 경기 초반의 분위기는 우석대학교가 조금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수진의 서브 에이스 넘겼고요. 자, 리시브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레프트 스파이크 득점. 자, 최지우가 역시 뭐 자신의 자리인 왼쪽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단으로 넘겼고요. 밀어넣기! 경기 초반 우석대학교 선수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네요.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민숙의 서브입니다. 자, 길게 때렸습니다. 길어요. 자, 여기서 바로 한번 다이렉트로 심하정이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놓칠 리가 없는 심하정 선수죠. 길게 넘겼고요. 다시 한번 심하정을 봤습니다. 심하정 스파이크! 득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하정의 서브. 자, 네트 넘겼고요. 이렇게 서브 에이스. 심하정이 서브를 넣는데 현재 연속 3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석대의 기회가 갔는데 권민숙 살렸어요. 나이스. 자, 다시 한번 밀어넣기. 네트 싸움에서 앞서는 팀은 단국대였습니다. 흐름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에이스. 자, 벼랑 끝에 몰렸던 단국대학교 최주희의 활약으로 23-18 5점 차가 됐습니다. 왼쪽 심하정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밀어넣기.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입니다. 레프트에서 자, 지금은 토스가 장미영 선수의 지금 토스 범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막판에 단국대 뒷심이 좋았지만 결국엔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리드를 이어갔던 우석대학교가 1세트를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스코어는 25-20. 심하정 선수의 맹활약과 함께 우석대학교가 먼저 웃으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소연 선수의 서브와 함께 2세트도 떠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에서 공격합니다. 자, 잘 받았어요. 들어 밀어넣기. 득점 성공. 단국대학교가 점수차를 벌립니다. 박채빈의 서브. 천주영 때립니다. 득점 성공. 역시 뭐 직전 경기에서의 모습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천주영 선수입니다. 어렵게 넘겼습니다. 우석대 찬스볼. 자, 왼쪽 선택 스파이크! 득점 성공! 역시 뭐 권민숙이 저 정도 높이로 뛰었다면 이선영의 디그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레프트. 이번엔 단국대 찬스볼 스파이크! 득점! 최지우! 있습니다. 자, 권민숙 서브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트 싸움. 왼쪽에서 심하정 기회를 잡습니다. 심하정 들어갑니다. 심하정. 지금은 심하정 선수가 블로킹을 뜨고 다시 공격 위치로 돌아. 자, 수비가 좋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고 있습니다. 직접 넘깁니다. 자, 여기서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역시 지금은 이소연 선수가 역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3단으로 넘겼습니다. 단국대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소원 스파이크 득점. 자, 네. 중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심하정. 자, 심하정의 헛슬이 빛났습니다. 3단으로 넘겼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선택 스파이크 득점. 자, 기세가 무섭습니다. 김단영이 득점. 다시 한번 기회는 단국대학교. 라이트 오픈. 자, 여기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단국대학교. 자, 서브 길게 넘겼습니다. 밀어넣기 블로킹! 세트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김단영 선수의 블로킹 득점이 2세트 후반에 연속해서 나오면서 2세트는 단국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1세트는 우석대학교가 따냈지만 2세트는 단국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김선영 선수의 서브로 양팀의 3세트도 떠나보겠습니다. 자, 길게 권민숙의 공격은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김단영 스파이크! 득점 성공!
길게 심하정. 이번엔 단국대의 반격입니다.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역시 최지우가 해줍니다. 찬스볼 이소연 왼쪽으로 스파이크. 자우석댁 직접 넘깁니다. 아 지금 센스는 상당했습니다. 김선영 선수 다시 코트를 밟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천주영 블록킥. 아 이렇게 되면 우석대가 분위기를 완벽하게 뺏어옵니다. 우석대 기회 심하정. 자 빈 공간을 절묘하게 찔렀습니다. 네 지금은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권민숙 스파이크. 권민숙이 오랜만에 이동 공격으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때립니다. 우석대학교 찬스볼 심하정 스파이크. 심하정 21대 12를 만듭니다. 자 백토스 스파이크. 다시 한번 이소연 왼쪽으로 띄웠습니다. 아하 여기서 단국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일단 받아냈습니다. 김선희가 넘겼습니다. 자 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 속공 득점 성공. 이렇게 세트가 정리됐습니다. 자 마지막 득점 최수진의 득점이 나오면서 양팀의 3세트도 끝이 났습니다. 자 양팀의 4세트 시작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라이트 오픈 찬스 블록아웃. 3세트에도 디그 공격 성공률이 26%로 낮았는데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네.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최수진의 득점. 최주 3단 연결. 다시 한번 왼쪽 길게 권민숙 스파이크. 스파이크 득점. 자 권민숙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석대가 서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에이스 최수진의 서브 득점. 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뒤쪽에서 권민숙. 자 달려 들어오면서 단국대학교 이번에 레프트 선택 최지호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저, 그렇죠. 뭐 운동선수라면 승부욕이라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텐데 이번에 또 서브에이스로 연결하고 있는 최지우. 자 우석대학교의 찬스볼 속공 연결 득점 성공. 조금씩 속공의 호흡이 맞아갑니다. 함지연이 깊숙하게 넘겼습니다. 속공 연결 득점 성공. 단국대학교도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네, 김선희네 아직 무릎 상태가 아주 완벽하진 않다고 해요. 자, 이동 공격 이지우가 무릎 상태가 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싱싱한데요. 네. 역시 서브 좋았고요. 함지연 잘 받았습니다. 속공 연결. 자, 여기서 속공 득점. 아, 지금은 김선영 세터가 이지우 선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나이스 디그예요, 신정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신소원. 아하, 결국 범실로. 이렇게 4세트도 끝이 났습니다. 자 25대 18로 우석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아, 이렇게 된다면 세트스코어 3대 1. 양팀이 지난 맞대결에서는 3대 1로 단국대가 승리를 거뒀었고 오늘 경기는 우석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